분위기가 다른 두 팀이 만났습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2021 한화생명 WK리그 9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창녕 W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원석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고요. 골키퍼는 김정미, 김도현, 신다명, 홍혜지, 이영주, 장슬기, 이세은, 이민아, 네넴, 손하연, 최유리 선수가 나섭니다. 창녕 WFC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상호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최혜슬 골키퍼, 김진희, 김빛나, 윤선영, 정혜지, 장혜원, 위재은, 박찬희, 신예림, 최현지, 나나세 선수가 8주간의 부상 공백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호조 아야 선수의 공백도 정말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가 숙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자리를 오늘 장혜원 선수가 또 메꿔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한 만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도 한 김진숙 감독 대행인데 과연 그 기대에 부응을 하게 될지 오늘 경기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심이 시계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녕 WFC, 오른쪽이 인천현대제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의 오늘 3백은 세연의 왼발 낮게 갑니다. 흘려줍니다. 박스 안쪽 연결 그리고 걷어냈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인데요. 그대로 먼 거리 이영주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인천현대제철의 전담 키커 이세은이 또 한 번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자 지금은 최유리가 공을 맞춰봤는데 자 원터치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됐고 안쪽 컷백 자 박스 안쪽입니다. 넘어졌는데 그대로 공격은 진행이 되고 위재현이 끌고 나옵니다. 이영주의 태클. 자 손하연이 공간으로 뛰는데 이 패스가 연결이 됐고 왼쪽에는 발빠른 최유리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 이세은이 가고요. 손하연 버텨내면서 손하연 가운데로 이민아에게 이민아 슛! 아하!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민아. 자, 첫 번째 프리킥 기회와 정말 동일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프리킥을 준비를 하는 나나세가 되겠고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는 창녕 WFC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뒤쪽인데요. 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입니다. 슈팅! 하! 자 공이 라인을 넘지 못했습니다. 나나세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려줍니다. 감겨 오는데요. 펀칭 멀리 가지 않았고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정미의 엄청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자 스텝 오버 가운데 그대로 흘려줍니다. 이세은 한 차례 접어두고 자 밀어내고 있는 창녕 WFC 다시 한번 내넴에게 내넴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그대로 뒤쪽 들어갔습니다. 장슬기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들겼던 인천현대제철 결국에는 전반전 35분 정말 깔끔한 터치를 보여줬던 이세은 이민아 가운데로 이세은에게 넓은 공간 있습니다. 이세은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지금 좋은 턴 동작이에요. 손하연이 뛰어갑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손하연 안쪽으로 패스 그리고 최유리. 자 최유리 선수가 마무리까지 지어봤지만 네넴 스텝 오버 뒤쪽으로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9라운드 경기 인천현대제철과 창녕 WFC의 전반전 경기는 1대0 인천현대제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이 창녕 WFC가 위치를 냈습니다. 자 장슬기
한 차례 접어두고 제천했습니다. 두 명을 벗겨냈고 장슬기가 뛰어갑니다. 장슬기 속도를 붙이면서 아크 정면 한 차례 접어두고 그대로 이민아에게. 이민아 내넴 박스 안쪽 크로스 굴절 이민아에게 원터치. 자, 장슬기 안쪽 투입 내넴입니다. 내넴 슛 다시 한번 하 최슬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내넴의 슈팅. 자,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 장슬기와 이민아 그리고 내넴의 호흡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홍혜지와 신다명 선수는 하프라인을 넘어선 채 공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공간 그대로 때립니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연결 앞쪽에 뛰어가는 최유리 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최유리 파고들면서 박스 안쪽 뒤쪽 흘러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손하연입니다. 이번에는 최유리와 손하연의 합작품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패스가 나왔고 장슬기가 끊어냈습니다.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최유정 그대로 흘려냈고 뒤쪽 연결 안쪽으로 이민아!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돌파를 해봤지만 신남영 선수가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이민아 쪽에 넓은 공간이 있고 자 최유정의 가운데로 파고들고 오른쪽에는 최유리가 있습니다. 이민아 속도를 붙이면서 이민아 파고듭니다. 이민아 슛! 들어갔습니다! 당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민아! 자, 이전 장면은 예열이었을까요? 이민아 선수가 결국에는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가운데 이어받았습니다. 바깥발로 내주는데요. 최유리가 박스 안쪽에서 잡았습니다. 최유리 뒤쪽 그대로 슛! 하하! 높게 떴습니다. 자, 이민아 쪽 공간이 열려있고 자 왼쪽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장슬기 첫 터치 이후에 한번 쳐버리고 박스 안쪽입니다. 파고들면서 슛! 벗어났습니다. 자 원맨쇼 장슬기 하지만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가운데 나나세 쪽입니다. 나나세 돌아서면서 위재은 그리고 공간 연결이 됐습니다. 김진입니다. 김진이 슈팅! 막아냈습니다. 가운데로 장슬기 최유정 좁은 공간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최유정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최유리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최유리 버텨내면서 슈팅 벗어났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유리 자 최유리 선수가 자 추가 시간이 모두 다 흘렀습니다. 추심의 휘슬과 함께 하나생명 2021 WK리그 9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창녕 WFC의 경기는 3대0 인천현대제철이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 정말 오늘 경기 홍예지 선수가 또 센터백, 3백의 중앙수비로 나서면서 이 과감한 선택을 했었던 김은숙 감독 대행이었는데 오늘 경기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